저 갈매기를 제가 잡았으면 유튜브 조회수 떡상하는 건데. 아이 정말 아깝네요. 아이 그나저나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이 시부레. 네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남자 쭈리쭈리 쭈리버기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름까지 데려갔나봐요. 햇빛은 조금 따가운데 공기는 아주 서늘한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갑자기 인사도 못하고 떠난 여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암튼 저는 아야지네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놀래미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 여기서 놀래놀래놀래미나 잡으면서 조금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즘 여기서 감생이도 잡힌다고 했는데 감생이고 나발이고 지금 입질도 없네요. 아이 씨부레. 아이 거기다가 지금 아침에 급하게 짐 챙겨서 나오느라고 선글라스를 두고 나왔어요. 아이 눈부셔 죽겠습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외항 쪽에는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이 씨부레. 내항 쪽으로 포인트 옮겨야 되나? 아 근데 저는 내항에서 낚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꼭 어항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갖고. 아이 씨부레. 그냥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전혀 없으면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이 똥 싸고 앉아있네 진짜. 내항 쪽도 입질이 없어요. 아야제는 괜히 온 것 같아요. 아이 씨부레. 그냥 속초 나가갖고 전갱이나 잡을걸. 아이 어떡하지?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 덥고 힘들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예요. 에 그냥 던져놓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아이 씨부레. 아이 망했다 이씨. 낚싯대가 얼마나 조용한지 낚싯대에 잠자리가 앉았어요. 아이 씨부레. 아이 꺼져 꺼져 이씨. 오, 여러분, 낚싯바늘을 갈매기가 물었어요. 대박. 이런 광경 처음 보는데요. 대박. 저쪽에 있는 아저씨가 새우 따라서 캐스팅했는데 그 캐스팅하는 걸 갈매기가 집어먹었어요. 대박이에요. 와, 살다 이런 광경 처음 봅니다. 저 갈매기를 제가 잡았으면 유튜브 조회수 떡상하는 건데. 아이 정말 아깝네요. 아이 그나저나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이 씨부레. 지금 청호동 신수로에서 원투대로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 에 미친놈 같죠? 아이 어저께 확실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에, 보이시죠? 아이 잣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계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궁평항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